이제 막 결혼한 지 1년이 됐다는 정 씨. 하지만 정 씨는 즐거워야 할 신혼생활이 아내의 사랑 많은 성격 탓에 괴롭기만 하다고 합니다. 사랑 많은 게 왜 괴로운 일이지 하실 텐데요. 바로 아내의 그 사랑이 전부 고양이한테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일명 캣맘 역할을 하곤 했는데요. 결혼 후에도 길에서 만나는 안쓰러운 고양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매번 집으로 데려온다는 겁니다. 결국 결혼 1년 만에 정 씨의 집에는 고양이가 무려 5마리나 됐다고 하는데요. 사람 수보다 고양이가 많아진 집이 불편한 정 씨는 계속 아내를 말려도 봤지만 아내의 고양이 사랑은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고양이 때문에 이젠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는 정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